지역에서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교예요. 뭐가 지정된다?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왜 지정하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했었고,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한 것과는 부족하니까 용도 지역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용도 지구는 왜 지정한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게 바로 용도 지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슨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란 용도 지역이야. 그럼 일반 상업 지역이란 용도 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했다? 여기 고도 지구. 그건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다른 데보다도 봐요. 여기는 건물이 되게 높은 걸 지었어. 일반 사업지역이니까 원래 건물 규모가 커요. 아까 건폐율 몇 프로? 일반 사업지역 건폐율 시행령상 기준 80%. 9887 중1류군 일반 사업지역 80%죠? 용적률 아직 아니었는데 그죠? 상준공주 상 사업지역 중1류군 1500, 1300. 그러니까 건폐율은 80%에 용적률은 1300%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럼 이렇게 친 게 이게 1300%까지면 이렇게 졌단 얘기야. 그런데 어디는 여기는 안 된대. 여기는 1300%까지 뭐 안 된대. 그렇게 높게 짓지 말래. 더 낮추래. 그래서 얼마만 짓는다? 최고 높이 여기 5층만 지어라. 그래 버리면 낮아지요. 그런 데가 고도지구죠. 그럼 고도지구 하는 역할.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규제가 있죠? 얼마까지 하라는 이 규제를, 뭐다? 제한을 더 강화한 게 고도지구죠.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걸 이 고도지구는 강화한 역할을 했죠. 반면에 여기 뭐가 있대? 개발진흥지구.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여기다 뭐 하자는 얘기죠? 말 그대로 개념 뭐야? 개발을 뭐 하자고? 진흥한대. 그럼 개발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개발을 진흥한다는 건 하라고 장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건축물의 종류도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규모도 더 원래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 그게 바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이 개발진흥지구는 뭔다?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같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역할이 바로 뭐란다? 용도지구라는 거다 이 말이고요. 이것도 아까 시험 문제 들어있는 거야. 용도지구는 시험 문제 어떻게 냈지? 용도지구는 무엇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무슨 제한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거잖아. 용도지구는 이거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지정하는 걸 용도지구라고 한단다. 이거잖아. 그죠? 그게 쉬운 문제야. 간단해요. 자, 그렇다면 이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 바로 이게 오늘 숙제 몇 번? 이게 숙제 7번이야? 6번이야? 그럼 6번이 뭐야? 아까 상준공주 녹관동자가 6번인가? 그럼 이게 7번이야. 숙제 7번. 뭘 해온다? 이 9가지 용도지구의 종류를 암기하시오. 사실 이것도 언제 우리 했었죠? 12월 달 강의할 때 이것도 따로 쪽지 시험까지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번 외웠던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할 거야. 그렇다고 외운 거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다시 외워야 돼. 까먹었을 거야. 근데 까먹더라도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면 되죠? 머릿속에 오래 남아 그게. 아예 안 외운 것보다는 외웠다 까먹은 건 다음에 한번 읽으면 금방 기억나. 금방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하자. 몇 가지? 9가지. 머리점만 따볼까요? 특, 취, 개, 방, 방, 보, 복, 경, 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온다? 특, 취, 개, 방, 방, 보, 복, 경, 고. 무슨 말이죠? 이 말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거부터 봐봐. 제 밑에 사진 있잖아. 요 사진에 누가 있죠? 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 이름 뭐예요, 이거? 개가 무슨 종이야, 이거? 견종. 개 견종. 저 핏불이라고 합니다. 핏불. 어제 어디 갔더니 도사견이래. 아니야, 도사견은 이게 입이 볼이 양쪽에 더 쳐져버려. 이렇게 쭉 쳐지고. 그죠? 이건 핏불입니다. 주로 무슨 개죠? 투견입니다. 투견. 싸움개야. 싸움개로 많이 써. 근데 이 핏불 있잖아. 여기 누가 있어? 꼬맹이가. 지금 기겁을 해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입 벌리고 서 있죠? 예, 깜짝 놀라고 있잖아. 왜요? 얘가 물려고 달라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 꼬맹이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순간 뒤로 칵 물어버려. 그때는 꼬맹이가 얘 보고 뭘 한다? 네가 나를 물어버리면 나는 너를 보신탕 해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 물어? 너는 뜨거운 물에 내가 튀겨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넌 보신탕감이야. 그렇게 하면 얘가 물을까 못 물을까?
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어떻게 한다? 특별히 취급할 개가. 맞잖아. 특취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뭐 한다? 나를 보고 방방 뜨면. 지금 방방 뜨고 있잖아. 그러면 뭐 한다? 보복을 경고하라. 네가 날 물어버리면 나는 너 보시다 용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게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특취개 방방 보복 경고.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특이 뭔지 모르는데.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운다? 첫째, 특정 용도 제한지고, 취락지고, 개발지능지고, 방화지고, 방제지고, 보호지고, 복합용도지고, 경관지고, 고도지고. 이게 특취개 방방 보복 경고. 여기 돼요. 자, 이 중에 이것만 숙제가 아니고 여기다 플러스 더 있어. 뭐가 있을까? 다섯 개는 다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뭐 된다? 세분화시킵니다. 아홉 개를 법률에서 규정해 놓고 그중에 다섯 개만 다시 나눠버렸어. 어떻게 났다? 첫째 표시할게요. 취락지고, 개발진인지고, 방제지고, 보호지고, 경관지고. 이 다섯 개야. 뭐뭐? 취락지고, 개발진인지고, 방제지고, 보호지고, 경관지고. 이 다섯 개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뭐 시켰다? 세분화. 더 자세히 내놓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놓았죠? 첫째, 취락지구는 뭐뭐 있다?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야. 원래 자연취락지구는 어디 있는 동네일까? 시골에 있는 동네야.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하고 보전한 지역을 나눌 때 용도지역별, 아까 우리 용도지역 배웠죠? 크게 잘 들어봐요. 어디가 개발되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도시지역. 그럼 보전하는 지역은 관농자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이고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농자지역은 원래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크게는 그렇게 나눠.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나눠요. 뭐만 나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야? 도시지역과 관농자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야. 그럼 도시지역은 뭐 하려고 하는 지역? 개발하는 지역. 관농자지역은 보전하는 지역. 이 말이야. 근데 꼭 이것만 있을까? 아니야. 공법은 두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또 있어. 어떻게 나눈다? 진짜 개발되는 지역. 그럼 도시지역이라고 다 진짜 개발합니까? 아니야. 도시지역은 몇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아까 뭐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직 숫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못 해와. 지금 그죠? 다음 주 숫자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면 대답이 확 나올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해왔으니까 몰라. 자, 다시. 도시지역은 몇 가지? 네 가지. 뭐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럼 이게 다 개발되는 지역입니까? 아니잖아. 이 중에 무슨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빠져? 녹지지역이 빠져나가요. 그럼 진짜 개발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다? 주상공. 그럼 진짜 보전한 지역은 녹관농자. 그래서 공법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 이렇게 단순히 그냥 개발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주상공업지역, 그다음에 녹관농자지역 이렇게 둘로 나눠버려. 그럼 주상공, 녹관농자 이런 무슨 뜻이다? 진짜 개발되는 지역, 진짜 보전한 지역 이렇게 법이 두 가지 분류표를 다 법에서 현재 공법에서는 두 가지 다 써먹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 이렇게 나오면 뭔다? 응, 개발되는 지역, 보전한 지역. 그런데 주상공지역, 녹관농자지역 이렇게 하면 아 진짜 개발되는 지역, 진짜 보전한 지역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라, 법조문을 보라 이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지금 자연취락지구는 시골에 있는 동네 지정되거든. 그럼 시골의 동네가 뭐 있었죠? 아까 진짜 보전한 지역, 녹관농자. 바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그 시골에 동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를 뭐라고 한다? 자연취락지구. 거기에 자연취락지구야. 근데 시골에 있는 동네인데 특별히 그중에 어디만 지정되어 있는 거? 개발제한구요. 아까 그린벨트 있었죠? 개발제한구요 안에 있는 그 시골 동네만 특별히 또 뭐라 부른다? 그거는 별도로 집단취락지구라고 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시골에 있는 동네는 마찬가지야. 취락지구라는 건 도시 안에는 취락지구라는 게 없어요. 자, 여기 취락지구가 무슨 지역이죠? 그냥 주거지역이야.
도시에서는 취락지구라는 개념이 없다. 그럼 뭐죠? 그건 주거죠. 주거지구가 동네잖아. 그죠? 동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하고 취락지구라는 건 시골에 있는 동네를 말하는데 그게 녹관농자라는 지역에 있는 건 자연취락지구라고 그 녹관농자 중에서 특히 무슨 지역이 있다면 개발지안구에 지정됐다면 그 그린벨트 안에 있는 개발지안구에 있는 동네만은 별도로 뭐라 부른다? 집단 취락지구로 한단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일단 여기서는 그 개념 정도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지안구는 또 몇 가지가 있고? 다섯 가지.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까 개발을 진흥한다 그랬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뭐뭐 있다? 주거개발지안구, 산업유통개발지안구, 관광휴양개발지안구, 복합개발지안구, 특정개발지안구. 머리 잡았다면 주산관복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다음에 특정개발지안구.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 자,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두 가지가 있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세 가지가 있고 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은 별도로 서술했죠? 취락지구는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한다? 취자집. 취하면 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제발 좀 길거리에서 주무시지 말고. 그죠? 예, 술 마시고서 길에서 주무시지 않았죠? 가장 꼴불견이잖아. 취하면 어디 가서 자야 돼? 집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취하면 자, 집에 가서. 취자집.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그럼 머릿점만 해봐야 돼. 주산관 복특. 몇 가지? 다섯 가지. 주산관 복특.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구. 방제가 뭐죠?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 이 말이야. 재해를 예방하자. 여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할 구역이다. 방제지구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 자연방제, 시가지방제지구. 둘로 나눠지는데 외우는 방법은 방제는 자연보다 시가지가 우선이다. 자연들은 그래도 뭐 산사태 같은 거 나더라도 별 문제 안 되는데 시가지는 만약에 사고 났다 뭐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자연보다는 시가지 방제를 우선하라.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문제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문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어떻게 온다? 보, 역, 중, 생이야. 보, 역, 중, 생. 근데 발음이 힘들으니까 밑에 발음 다 빼버려봐. 어떻게 되죠? 보, 여, 주, 세. 이렇게 돼버려. 보, 역, 중, 생. 발음 빼버려. 보, 여, 주, 세요. 보, 여, 주, 세. 그래 놓고 읽을 때는 보역중생, 보여주세, 보역중생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해볼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어떻게 한다? 경자씨 특히 좋아해. 이렇게 하면 돼. 경자씨 특히 좋아해. 여기 경자씨 손 들어봐. 안 계세요? 경자란 이름 가지신 분 안 계세요? 흔한 이름인데. 하여튼 경자씨 특히 좋아해. 경자씨 특.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애워라 이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7번이야. 지금은 여기까지만 애우는 것만 할 거야. 다음 3월 달에 뭐 낸다? 이거 복합용도지구. 이게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애워야 될 내용이야. 전번에도 작년에도 복합용도지구 시험 문제 난다고 중요하다고 분명히 애우라 그랬어. 뭐가 났죠? 이거 났어.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관리지역에만 뭐 중요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하는 건 일반 주거지역 위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시험 문제 났었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용도지역에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근데 이 복합용도지구는 아무 용도지역이나 가고 싶어서 지정하고 싶은 데다 막 지정하는 게 아니야. 복합용도지구는 반드시 밑에가 무슨 용도지역만? 세 군데. 어디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세 군데 용도지역에만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다? 1주 1공 계획. 어떻게 봐? 1주 1공 계획.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그러면 시험 똑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한대?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수립했다. 아이씨, 매일 공부하는 계획 수립해도 힘들었는데, 그죠? 한 번만 공부해서 무슨 놈이 처음부터 지가 천재야? 그러니까 똑 떨어지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수립하면 안 돼요. 일주 일공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 용도지와 지정되는 용도 지역들이라. 이거는 나중에 우리 언제 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건 3월 때려올 테니까 이거는 지금 외우라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종류만 해보면 돼. 특칙의 방법 보복 경고 9개에다가 5가지 세번에 되는 것들. 거기까지만 지금은 암기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숙제 몇 번? 숙제 7번. 자 이제 넘어가죠. 모른다? 그럼 용도지구라는 걸 저렇게 굳이 구분해가지고 막 지정해놨잖아. 그럼 용도지구 안에서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용도지구마다. 아까 용도지역에서는 몇 가지 제안했었죠? 행위제한 세 가지. 뭐뭐?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용도지구는 건축제한만 있어. 건폐율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적용하는 거 원칙은 없고 그래서 여기는 뭐만 다? 건축제한만. 그래서 건축제한으로 다 정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제한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원래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원래가 이거야.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 여기에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게 지정됐다고 가정해. 아까 경관지구 중에 뭐 있었죠? 시가지 경관지구였어. 그럼 가장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시가지 경관지구의 가장 큰 특성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 딱 보고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야 이렇게 말하면 뭘 보고 할 수 있죠? 예, 간판입니다. 간판.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어서 간판이라는 걸? 아, 11월 때 강의했던 거야? 작년한 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세상에. 예, 시가지 경관지구 제일 간판은 간판이에요. 우리 간판은 저기 보면 돌출 간판, 입간판 해가지고 뭐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잖아.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간판보다는 내게 크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벽이 도대체가 그죠?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지럽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싹 철거시켜버려. 그러고 그 바로 자기들 곧 있죠? 요 층이면 요 밖에 위에 썬틴도 못하게 합니다. 썬틴도 아무거나 붙이면 안 돼. 그래 썬틴 다 때려 그래. 그럼 위에만 요만하게 요렇게 해서 그 네온사인식으로 되는 거죠? 그 간단하게 요 하나씩 그것만 갖다 딱딱딱딱 이렇게 쭉 붙여 있는 거. 그래서 건물이 외관상 보기 참 좋은 거. 이게 시가지 경관 쪽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것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다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디 찾아보면 됐을까? 바로 도시군 계획 조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도시군 계획 조례면 여긴 어디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라는 얘기야. 이때 조심할 거는요.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남양주시 들어가지고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백날 쳐도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돼 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치면 안 돼.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들어가서 저 조례를 찾으려면 도시군 계획 조례를 잡아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뭐라 쳐야 돼? 도시 계획 조례를 쳐야 돼요. 군자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는? 남양주시에서는 군자를 빼야 돼. 여기가 왜 군이야? 시지? 그러니까 군자 들으면 안 돼. 어디는 마찬가지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저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여기는 남양주시조례. 그럼 가평구 가면 가평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라고 쳐봐? 도시군계획조례 쳐봐? 둘 다 안 나와. 거기 뭐라 쳐야 돼? 군계획조례라고 쳐야 돼. 그러니까 군에서는 무슨 자를 빼야 돼? 도시자를 빼야 돼요. 군에서는 그런 군계획조례야. 여기는 도시계획조례고 합쳐서 도시군계획조례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백날 쳐도 안 나오니까 뭐죠? 우리 교수님이 거짓말 했대. 백날 쳐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야. 그때 친 때는 군자 들어가는 건 군지역에서만 들어가는 거고 도시자를 빼야 되고 거기는 거꾸로 이 도시지역에서는 군자를 빼고 나머지를 쳐야 된다. 아셨죠? 그게 도시군계획조례는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치라는 얘기야. 그럼 치면은 거기 뭐가 나올까? 쭉 1조, 2조, 3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중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남양주시에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조항이 나오고 남양주시에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지을 때는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기다가 외관상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쫙 써 있어요. 그거에 맞도록 해야 나중에 중공업사나지 함부로 했거나 그러면 여기서 사용허가 같은 거 안 나요. 그런 게 도시군 계획조례 찾아봐라. 그래서 원칙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됐는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이제 뭐가 있다? 예외. 어떤 예외?
도식은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딴 거로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 도식 조례는 다른 거로 정하는 게 있더라. 근데 나오는데 이건 3월 때 가서 해올 테니까 지금은 저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세 번째인 건 아직은 여기까지는 벅찹니다. 지금 뭐 해도 바빠 죽겠는데 용돈 지구 종료 애우는 것도 지금 돌아버리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무리다. 애워놓고 나중에 보자. 그럼 이제 숙제 몇 번까지 하죠? 7번까지 끝났나? 그럼 숙제 8번. 뭐죠? 용도 구역의 종류를 암기하시오. 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용도 구역. 먼저 용도 구역이란 개념 정의가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어. 아까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 제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이런 제한들 있죠. 그걸 다시 뭐 하려고 강화, 제한 또는 완화 제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럼 잘 봐봐. 제일 밑바탕에 뭐가 지정되는 거야? 국토 위에 제일 밑바탕에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땅에 가보면 제일 먼저 뭘 따진다? 여기가 용도 지역이 뭐예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용도 지역이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걸 뭐 보고 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이니까 먼저 지정돼. 그럼 용도 지역 갖고 부족하니까 그 외에다 뭘 지정해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지정돼. 부분적으로 지정되죠. 용도 지역 위에 부분적이라는 건 요만큼 무슨 용도 지구, 무슨 용도 지구, 무슨 용도 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그거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고 이런 용도 지구를 지정했다. 그런데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 지정만 갖고 국토가 관리가 돼 안 돼? 안 돼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용도 구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용도 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또 강화 완화하려고 했으니까 어디다 지정해야 돼?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 위에다가. 그래서 맨 밑바탕에 용도 지역, 그 위에 용도 지구, 다시 그 지역 지구 위에다가 용도 구역이라는 걸 또 하나 지정하더라.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아셨죠? 개념 정리야. 그럼 용도 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바로 다섯 가지가 있답니다. 뭐뭐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이게 숙제 8번이죠? 예, 간단해요. 이것만 정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만 봐.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 말할 것도 없어. 뭐 그린벨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셨죠? 그 개념적인만 간단하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요. 어디라? 서울 남산. 아예 써놨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어디를 말한다? 서울 남산을 말한다. 뭐 왜 그렇게 지정한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무슨 뜻이에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살아있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남산에 소나무가 잘 자라죠? 남산에 소나무 잘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 남산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몰라? 안 가봐서 몰라? 아니야. 여러분들 뭐 그냥 수없이 들어. 그렇죠. 애국가 있잖아. 애국가 있잖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렇게 뻑뻑하게 들어 자라고 있잖아. 잘 자라잖아. 그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 자라고 있어요. 그게 애국가 있잖아. 뭐 어렵게 생각해. 쉽지. 그죠? 그러니까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잖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그게 개발을 제한하려고 거기다 뭘 지정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했어. 어떻게 읽었어? 세수로 잘랐어. 어떻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어야 돼. 읽으랬더니 또 여덟 글자니까 힘드니까 네 글자씩 잘라 읽자. 도시 자연공원 구역.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아니야. 어떻게 읽어야 돼?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냐?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는 거야. 자, 무슨 뜻이다?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하자 이 뜻이에요. 그럼 자연공원이 뭐죠? 우리 법에 보면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있어. 공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 상식. 공원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여기도 공원 있잖아. 우리 여기 밥 먹으러 뒤에 가다 보면 조그만 놀이터 시설 생긴 공원 있대? 그죠? 그런 공원은 무슨 공원?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그건 도시공원은 그 법에서 지정돼. 반면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청양 칠갑산 이런 데 뭐죠? 그건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자연 경치가 빼앗은 것을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이런 데로 지정하는 건 그건 뭐란다? 그건 자연공원법에서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같은 데는 국립공원이죠. 청양 칠갑산은 도립공원입니다. 콩밭매는 안악냈잖아. 예, 거기가 무슨 산이야? 그게 도립공원입니다. 충청남도가 지정한 자연공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연공원은 또 어디 있어? 국립공원도 있어. 군, 국자가 아니라 니은자. 군에서 지정하는 그런 자연공원, 네, 그런 군립공원 이런 식이야. 따라서 원래는 그 자연공원법에서 다 지정되는 것들인데 그건 자연공간에 빼앗아다는 얘기야. 그럼 보존해야 돼요? 그걸 훼손해도 괜찮아? 보존해야 되죠? 그런데 가보면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함부로 집어오면 안 돼요. 그 뭐 과태료 막 몇십만 원씩 날라와. 그다음에 거기서 아무데나 밥해 먹어? 아니요. 취사장 따로 정돼 있어. 취사장에서 안 하고 딴 데 먹다가 걸리면 그때 왕창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연공원을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건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도 지정하자는 얘기야? 도시 안에도 그런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해서 함부로 개발하라,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아셨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를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시가화 조정이라는 게 시가화라는 건 시가지 조성하는 걸 시가화야. 그럼 시가지 조성하는 걸 한다 못하게끔 조정하자. 조정한다는 건 좀 컨트롤한다는 뜻이니까 바로 좀 지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여기는 개발하지 마. 지금은 안 돼. 당분간 유보시킨다. 그걸 시가화를 조정하는 죠. 시가화 조정죠.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 나중에 개발하자. 지금은 안 돼. 이런 지역을 뭔다? 시가화 조정고요. 어디가 대표적이냐? 여기 어디죠? 이 지도가 뭐랬어? 영종도예요. 영종도. 그럼 영종도 들어가는 길을 보면 여기 대교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대교야? 이게 영종대교야. 그다음에 이쪽에 또 다리 있죠? 이 다리 뭐고? 인천대교고. 이건 인천대교, 이건 영종대교. 현재 다리가 두 개 있어.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있네, 다리가. 이놈의 다리는 뭐야? 연육교인데 아직 없어.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지 아직 안 만들어놨어. 여기 있는 여기 아파트 졌죠?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거 분양할 때 저 다리 만들겠다고 다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씩 다 받아 쳐먹고 아직 안 만들었어. 누가 돈 갖고 있을까? 그 돈 LH가 아직 가지고 있어. 수천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 지금. 뭐 하려고? 다리 만들 돈. 벌써 다 이거 받았어요. 그래놓고 안 만들어. 왜 안 만들까? 여기 통행료 때문에 그래. 인천대교 통행료가 얼마야? 5천 뭐 600원이고 1900원이고 하여튼 6천원 가까이 돼.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한 6천원 가까이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연육교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일리 다니면 이거 통행료 확 줄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통행료 받는 것 때문에 아직은 안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만들 거야. 이제 돈은 쌓아놨으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문제는 어디다냐? 여기 아파트 단지 다 들어찼어. 요 영종대교 건너가면 요쪽이 무슨 지구인지 알아입니까? 영동지구, 영종대교 건너가잖아요. 진천. 여기가 무슨 지구야? 개발된 지역에서. 청라지구가 여기 들어있어. 청라지구라는 데야. 그 다음에 요게,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거든. 그때 이쪽, 인천 이쪽. 여기는 송도지구고. 밑에 쪽이 송도지구. 위에 쪽이 청라지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송도지구, 청라지구. 바로 그 지역이고, 여기가 영종도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개발했고, 여기도 개발했고, 여기도 개발됐잖아. 그럼 이 지역은 당장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야. 다른 지역들이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여기 개발되는 걸 보고 저기 개발되는 걸 보고 여기 개발되는 걸 보고 여기는 나중에 개발하자. 왜? 계획대로 개발이 안 될 수 있거든. 꼭 계획대로 개발됩니까? 어디 실패작이야? 엄밀히 말하면 청라지구하고 송도지구는 실패작이에요. 처음에 송도지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허브 도시. 뭐라고? 홍콩을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있는 금융권을 갖다 우리 송도에서 다 뺏어오겠대.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최고의 금융도시를 만드는 게 원래 송도지구였었어. 그런데 됐어? 아니요. 아파트만 몇 개 들어왔지 사실은 외국에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 끌어들인다는 건 하나도 별로 들어온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실패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개발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될 걸 전제해놓고 같이 따라갔다가는 동반 개발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당분간 지켜보자. 어떻게 될 때까지 딴 데가 개발되는 걸 되는 걸 상황을 지켜보고 아 저런 식으로 개발됐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나중에 결정하자는 얘기야. 이걸 시가화를 당분간 유보한다. 시가화를 유보하는 걸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지정해놓다. 언제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2002년도에 지정했었어. 그럼 2002년도에 지정했다가 그때 몇 년 동안 묶어놨더냐? 15년. 15년 동안 개발하지 말자. 이걸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가와 유보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다? 15년으로 정했었어요. 작년 첫 문제 났었어. 33회. 시가와 유보기간 최저 5년, 최장 20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최저가 5년이고 최장이 20년이니까 몇 년으로 정하는 건 가능해? 15년. 그 사이에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로 2002년도에 15년으로 묶어놓고 몇 년도에 풀렸더냐? 2017년도에 해제된 거야. 자동적으로 해제돼.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상실되버리니까 해제돼. 자동. 그래서 2017년도에 풀린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풀린 거죠? 지금 엄청난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여기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15년 동안 묶어놨던지요. 그거를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한단다. 아셨죠? 또 어디 있죠? 수산자원 보구역. 어디에 있어? 주로 남해안 바닷가가 수산자원을 보육상에서 지정했습니다. 서해안에도 있어요. 있긴 있어. 어딜까? 서해안에 한 군데 있어. 내가 찾아봤더니 영광 굴비. 법성포. 법성포 있죠? 영광굴비가 어디서나? 법성포 앞바다 있잖아. 그 법성포 앞바다가 현재 여기 수산자원보구역 실제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머지는 다 어디에? 남해안 바닷가 중에 다 수산자원보구역 지정됐습니다. 자,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는 뭐하는 지역이야? 입지 규제를 최소한다. 여러분들 입지가 뭐죠? 입지. 입지가 무슨 뜻이야? 입지. 입지. 입지란 말 안 들어보셨어? 야, 상권 분석할 때 보면은 야, 거기 입지 참 좋더라. 상권 분석에 나와 입지 좋다 그러죠. 입지라는 건 우리 상가 분석할 때 처음에 공부하면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상가 분석할 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렇게 얘기해요. 뭐란 말이야?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입지라는 건 어떤 업종이 여기 들어오면 가장 최적일까? 여기다가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 그럼 업종이 들어오려면 뭐부터 해야 돼? 상권 분석해서 입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상권 분석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 입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입지 분석의 출발점 뭐죠? 사람들, 동선. 동선이 뭐죠? 다니는 길. 사람들이 다니는 거. 이거 똑같은 사거리야. 여기 사거리야. 그럼 여기가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 이쪽이 좋으냐? 여기 좋으냐? 이것이 다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아침에 좀 보통 출근 시간이잖아? 그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지 이거부터 상권 분석하는 건 7시부터 나가서 사람들 다니는 걸 처음부터 체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 그럼 현재 몇 명이 여기를 통행하는지 시간별로 다 해서 이, 누르는 거 있잖아? 그 사람 숫자 쉬는 거, 그걸 다 계수기로다가 툭툭툭툭 눌러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보면서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많은지 애들이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그 다음에 또 직장인들의 생활이 많은지 학생이 많은지 다 기록합니다. 점심때 때 가서 또 합니다. 여기 전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누가 많이 있고 이쪽으로 누가 많이 다니는지 이걸 다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또 이게 저기 장사가 보통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보통 여기 봤더니 어떤 데는 밤 11시까지도 장사 잘 되는 데 있죠? 어디는 7시만 되면 완전히 그냥 썰렁해지는 데 있잖아. 어디? 그런 데가 있잖아,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시까지 장사가 되는지. 또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여기는 잘 되는지. 이쪽은 뭐가 많고 이쪽은 뭐가 많은지. 그에 따라서 여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여기가 좋을 건지 여기가 좋을 건지 이걸 분석하는 거. 또 만약에 아직 안 정했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 건지는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분석한 자료를 보고 아 여기는 이런 업종이 장사가 잘 될 거다. 이런 업종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분석하는 거. 이게 상권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가 뭐다? 그 입지예요. 입지 분석이라는 게 어느 위치가 이런 업을 할 때 가장 좋을 것이냐. 이걸 분석하는 거.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조사 같은 거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낮에 가서 봤더니 오, 사람들 많네? 괜찮네? 야, 여기다가 이거 차리면 좋겠다. 그랬다가 2년 만에 80%가 다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이 뭐냐? 왜? 정확한 분석을 안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차리니까 그 시설비 같은 게 한번 했다면 인력은 기본으로 깨지거든. 조금만 해도 인력이에요, 그냥. 좋게 하면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럼 막대한 돈 들였다가 2년 만에 문 닫고 나오려봐. 다 날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입지 분석은 정확하게 가서 현장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고, 전에도. 또, 뭐도 봐야 돼? 계절도 봐야 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업종이 괜찮을까? 이것도 다 봐가면서 그런 종합적인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보면 되느냐? 합격하고 나서 저 교부문고 가면 돼. 어디가? 교부문고. 거기 가시면 뭐가 있죠? 부동산 관련 서적 그 파트가 있어. 그 코너에 가보면 벽면, 앞벽면하고 뒷벽면 양쪽에 전부 다 그 수많은 수십만 권의 책이 거기 부동산에 관한 책이 쫙 있어. 그리고 갈 때는 운동화 신고 저기 추리 입고 가야 돼. 저기 뾰족구두에다가 치마 입고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운동화에다가 그냥 정말 추리 입고 갑니다. 왜? 책을 빼서 일단 앉아. 거기 앉아서 볼 수 있어. 그런 데는 괜찮아요. 거기서 앉아서 봐도 돼. 앉아서 읽는 거야. 그럼 한 몇 페이지 읽으면 돼? 한 20페이지 정도 읽어보면 대략 이 책의 내용이 어딘가? 무슨 내용인지. 이게 내한테 필요할 거나 필요하나. 그 제목 보고 거기 써있는 거 보고선 앉아서 읽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에 들으면 챙기는 거야.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꽂아놓으면 되는 거고.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한 서너 권 정도는 그렇게 하면 한 내가 볼 때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뒤져보니까 한 서너 권은 나오더라고. 그 볼 수 있는 책이 쓸만한 게. 그럼 그 책 챙겨갖고 오는 거야. 와서 공부하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내가 무슨 상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도 그거 공부해봐. 전문가가 적어도 20년, 30년 했던 전문가 쓴 책이잖아. 공부 돼요. 그 읽어보면. 그럼 알아들어. 왜?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요.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되거든. 근데 중개업에 대해서 공부 중개사 하나도 안 했어. 백날 사서 읽어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거기 썼는 말들이. 그러니까 중개사란 자격증이 뭐란다? 그런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도는 공부를 해야 전문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입문하는 거야, 그게.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제 출발점에 서는 거야. 뭐 하는 순간?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부동산에 대한 출발점에 서는 거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런 실력도 없이, 중개사 실력도 없이 그거는 백날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으면 읽어는 많아잖아. 전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붙고 나서 거기 가서 책을 쫙 뒤져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거기 보면 상가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그런 책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뭐 상가 해봤나? 별로 안 해봤잖아. 처음에 상가 쪽에 집중적으로 2016년도에 상가 쪽에 집중적으로 공부했거든. 해본 결과 별로 돈 안 되더라. 예, 상가 쪽은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깊숙이 해보니까 아니야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상가 쪽은 그다 포기해버렸는데 하여튼 공부는 여러 가지 공부했었어. 오죽하면 뭐까지 했는데, 예, 풍수지리까지도 그쪽 관련된 책도 갖다 놓고 그것도 공부했는데, 왜? 사람들한테는 풍수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설명해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도 그분들은 되게 그렇죠. 여기는요, 화자리거든요. 무슨 자리? 화. 화가 뭐예요? 불화자거든. 여기다가는 그런 업종 차리면요, 뭐 훌라당 다 태워먹어요. 여기 안 돼요. 그 사람 이거 살까 안 살까? 죽어도 안 삽니다. 그런 건. 그죠? 아니, 불난다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이거 사겠어? 못 삽니다. 그죠? 여기는 무슨 자리야? 수자리입니다. 여기 있다가 물에 침수되니까 이런 업종은 여기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 갖고 막 떠들어보면 사람들이 뭐죠?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죠? 야,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괜찮은 데 없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도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돼. 근데 함부로 막 떠들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주소들은 갖고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래도 혹하고 쫓아오시거든.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가면 책 많거든요. 그거 관련된 게 풍수지리 관련된 책들 찾아보는 거야. 부동산 관련 책들. 그래서 실제로 읽어봐. 재미도 있어. 이렇게 무슨 이거 뭐 이런 거 애우라고 안 해. 예, 그 책에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실력을 쌓아나가자. 아셨죠? 그래서 어디까지였어? 아, 입지규제 하다 말았지. 마지막. 자, 입지규제 채수고요. 뭐 하는지 얘기할까? 입지 규제를 한다는 건 그런 어떤 상권이 들어오는 거,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걸 규제하는 걸 강화하겠다, 완화하겠다.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최소하겠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하는 걸 최소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여러 가지 짓겠네. 그죠? 다양해질 수 있겠네. 그리고 건물 같은 걸 작게 짓까 좀 크게 짓을 수 있을까? 크게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지역. 이걸 말한다? 입지 규제를 최소하는 구역이다. 그럼 주로 어딜까요? 저런 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지역 거점의 육성. 이게 핵심입니다. 지역 거점 육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디 개발된 데 가보면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고 구도심, 신도심 이런 말이 있죠. 구도심이 뭐야? 구도심. 옛날에는 번화가였던 지역이었어. 도심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다 뒤져버렸어. 왜? 건물들이 너무 낡아빠져가지고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MZ세대가 여기 안 와요. 그러니까 상권이 죽어버렸어. 어디 갔어? 새로 만든 신도시. 거기 가보니까 좋은 시설 많거든. 글리 가지. 굳이 여기 안 오죠. 상권 죽어버렸어. 이 죽어버린 상권의 영광을 되찾자.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자. 이게 뭐죠?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옛날에 번화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상권이 죽었고 여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한 지역. 이런 걸 지역 거점 육성이라고 하고 그런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을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이제 숙제 8번 했나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끝. 이제 두 번째 뭐죠? 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그럼 무슨 자가 나오죠? 기반시설이 뭐지? 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 그거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